네, 오늘은 예전에 저희가 정품 쿨러로 써물구리스, 네, 정품 쿨러로 써물구리스 관련돼서 제가 작업을 해서 한번 물린 적이 있죠. 그거는 이제 일부, 네, 그거는 일부고, 오늘은 사제 쿨러 성능이 얼마나 향상이 되는지, 써물구리스 어떤 거를 바르냐에 따라서 얼마나 다른지, 네, 오늘 그거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은 뭐 상당히 오래 걸릴 거고, 그리고 뭐, 좀 귀찮은 작업이죠? 그리고 댓글에 뭐 이런 거왜 하냐, 뭐, 컴퓨터 수리점 사장 만약에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데, 재미로 하는 겁니다, 재미로. 제가 몰라서 이런 거 하겠습니까?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어떻게 성능이, 이거 트리니티 쿨러로 할 거예요. 사지 쿨러로 이걸로 하면 과연 써멀그리스를 어떤 거를 바르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업이 되는지 아니면 뭐 한계점이 또 정품 쿨러와 같이 한계점이 있는지 한번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써멀그리스를 안 바른 상태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안 바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써멀그리스를 안 바른 상태에서 네, 쿨러를 장착을 한 다음에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뭐안 바르면은 뭐 성능이, 이게 안 바른다는 가정을 왜 하냐면, 이 써멀그리스를 안 발라주면 오래되면 성능이 저하되잖아요. 뭐 그런 그 써멀그리스를 안 바르고 하면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 이렇게 그냥 장착한 상태에서 이제 오래 쓰시잖아요. 그러면 써멀그리스가 마를 거 아니에요? 뭐 그거 환경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안 바른 상태에서 한번 이렇게 장착을 해서 조인 상태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연결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제가 모르고 프로그램을 닫아버렸어요. 아무튼 요거는 70도까지, 써멀그리스 안 발랐을 때는 70도까지 올라가고요. 네, 그러면 분리해서 써멀그리스 도포한 다음에, 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요거 요놈 제일 싼놈 640원짜린가 670원, 네, 요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포를 했고요. 켰습니다. 켰고 670원짜리, 네, 그걸로 해서 테스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구리스, 써멀구리스가 퍼질 동안 좀 기다려야겠죠? 먼저 요거 하드웨어 모니터 35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 됐고요. 네, 57도. 네, 그렇게. 아이고, 야, 모르고 껐는데. 네, 상당히 안정적이고요. 지금 뭐 한계 해봤지만, 예, 제가 중간에 다시 중간 평가하겠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이네요. 예, 빼가지고 다른 쿨러 가볼게요. 기존 서머를 지우고, 네, 기존 서머 지우겠습니다. 네, 요번에는 다 지웠고,
MX2. 네, 써머리 쿨러에 원래 있던 써머리 쿨러. 네, 들어있던 쿨러를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X2 발랐고요. 네, 루팅은 지금 되고 있습니다. 36도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서 못하고. 네, 이렇게 해서 테스트는 완료가 됐고요. 최고 온도는 55도네요. 네, 그러면 일단 끄고 다른 걸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MX2까지 발라봤고, 이번엔 MX4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켜보겠습니다. 네, 쿨러 잘 돌아가고. 네, 그럼 한번.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지금 현재 테스트가 완료가 됐고요. 온도는 뭐 매우 안정적이 54도까지 맥시멈 올라갔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다른 걸로 이번에는 요거 절만 거 절만 제품 요거 절만 제품 한번 아, 네. 뭐 바뀌었어요. 지금 게 MX4고 그전께 절만 거예요. 절만 거. 오류입니다. 오류. 이게 지금 MX4예요. MX4. 아, 헷갈렸네. 네.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마치고요. 네, 모든 테스트를 다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냥 뭐 별로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지금은 이제 MX4 네, 요걸로 했는데 뭐 앞으로 요것도 몇 개가 더 한 3개까지 남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테스트 하는 거는 크게 아마 그 정품 쿨러하고 비슷한 양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성급한 오류일 수도 있는데 다른 거 해봐야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제 요거는 테스트는 더 이상 하지는 않기로 하고요. 어차피 이 지금 트리니티 쿨러도 물론 이제 그 사제 쿨러의 대명사지만 이제 아마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한계는 사제 쿨러던 정품 쿨러던 그 제가 이제 성급하지만 내린 결론은 아무리 써멀 브리스를 좋은 거를 쓰더라도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뭐 뚜따를 하면 또 모르겠지만 뚜따는 뚜따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서, 예, 그거는 그냥 내비두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내린 결론은 쿨러에 따라 성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써머를 아무리 좋은 거를 써도 그거를 극복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써머리 아무리 좋아도. 근데 모르겠어요. 그 인터넷상에는 뭐 제가 테스트 방법이 좀 잘못될 수도 있는데, 예, 이거는 시간을 제가 낭비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테스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